자, 오늘 9월 18일,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메뉴는, 우리 추석에 다들 이제 차례상들, 명절 음식들이 있는데, 제주도 차례 음식입니다. 명절 음식이죠. 소고기 산적, 돼지고기 산적, 소세지전, 옛날 소세지, 그리고 해물 동그랑땡, 그리고 표고버섯까지, 그리고 햇밤 조개랑 갖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주선에 따온 만큼 왼쪽 하단에 제자 추천하시면 한 번씩 꾸꾸꾸. 제주도는 참고로 예로부터, 바다가이기 때문에, 화산섬이기 때문에, 뭐, 차례상에 떡 대신 빵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요번 추석에도 저희 집은 떡이 안 올라오고 빵이 올라갔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오성무 작가님 닮은 자식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와. 콜라도 차례상에 올라가나요? 아, 드립력하고는. 아, 다 육지랑 다를 바 없는 차례상이네. 아니지. 그런 게 없어. 그 막 산적 같은 거 있잖아. 맛살 꼽고, 막, 뭐, 마늘종인가 뭐 그런 거 꼽고, 막 또 막 있잖아. 그 막 단무지 꼽고 이렇게 꼬치에 꼽는 거. 그런 거 없어,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수박이 차례상에 올라갔더라고, 우리 집에. 원래 수박이 내가 올라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수박이 올라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뭐, 사오라고 그래갖고 올린다고 그랬는데, 뭐, 전날 꿈에서 뭘 봤나봐. 떡 대신 빵이 올라간다고. 카스테라. 그리고 뭐, 모니빵 같은 거 있잖아.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거. 혹은, 뭐, 소보루? 뭐, 이런 거. 단팥빵 이런 거 안 됩니다. 팥 안 돼요. 상에는. 두 번째 꼬치 있잖아요. 뭔 말이야? 돼지고기. 로카스테라. 이건 소고기. 탄 거 아니에요. 탄 거 아닙니다. 나도 곱 생각을 했는데, 내 요리를 잘해갖고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나 할 테니까 하다가, 귀찮아서. 요리를 안 하니까 장을 봐야 되거든. 팥빵도 없어요. 해물 동그랑땡. 제대 중국집 있나요? 그 질문은 너네 집에 변기가 있냐 없냐랑 똑같은 질문이야. 우리 집은 근데 좀 특이해. 이게 옛날 소세지거든요. 분홍 소세지. 올라갑니다. 요강 있으면 어쩌려고. 요강이 어딨어. 제주도에 지하철 있나요? 지하철 없습니다. 이게 표고버섯. 내가 버섯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안 먹는 사람도 안 먹어, 또. 버섯, 표고버섯전 같은 거는. 오늘 첫 게 아니에요. 잡채가 하도 많아갖고, 낮에 잡채 볶음밥 해서 먹었어요. 생방이 처음이네요. 녹방도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고기 옆에 돼지고기. 새통이 버섯전. 완전 좋아요.
미안해. 야, 마우스가 없어졌어. 어? 아, 여기 있구나. 찾았다. 버섯전은 식으면 맛이 떨어짐. 굴전도 그렇고. 굴전은 식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 근데 버섯전은 그렇진 않아. 다음 생방 계획은 언제예요? 추석 음식을 해치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 잡탕, 명절 음식 잡탕을 하지 않을까. 잡탕이 뭔지 알죠? 웨지스가 하나 남았어요. 전찌개. 잡채가 너무 많이 남았어. 예, 시골에서 가져온 겁니다. 제주도는 지방 가더라도 꼭 올라가는 제주 음식 있나요? 빵! 공통적으로 제주도는 딴 건 안 올라가도 이거 하나 꼭 무조건 올라가. 빵! 뭐 그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아마 항상 빵은 올라갈 거예요. 공통적으로. 열에 여덟은 빵을 올라가요. 옛날부터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보니까 논이 없어요. 논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보리 키우고 이제 쌀이고 해가지고 떡보다는 빵. 카스테라, 뭐 소보르, 모닝빵 동그란 건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든 거? 뭐 이런 거? 빵이 귀한 게 아니고 떡이 귀했지. 쌀이 귀했으니까. 찐빵. 자무박 설기님이 7개로 팬클럽 가입을 2310번째 감사합니다. 전들은 김치하고 안 먹으면 못 먹어. 생각해라 좀 많이 느끼해요. 갑자기 나가지고 이제 후라이팬 한번 돌렸기 때문에. 설계님 어서오세요. 제주도는 떡집보다 빵집이 잘 되겠다. 근데 빵집이라고 해봤죠. 요새 뭐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얘네들이 장악이라. 동태전은 없었어요, 메뉴가. 안 갖고 왔지? 다 먹었어. 시골에서. 소고기. 이쁜 한이님 어서오시고요. 표고버섯. 방어전 옥돔점은 모르겠는데 제사상에 옥돔이 올라가긴 해요. 그리고 구골,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사할 때는 벤자리가 표준으로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벤자리 미역국을 끓이고요. 점심에는 성게 미역국을 먹고요. 뭐 그렇습니다. 간이 다 돼있기 때문에 제삼식은 웬만하면 뭐 칸타타 있잖아요. 케찹이나 뭐 간장 이런 거 안 찍어 먹어도 돼요. 그것도 집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집은 소고기 먹고 이런 거 안 먹어요. 설날에도 떡국을 안 먹어요.
설날도 똑같아. 벤자리국으로 시작해서 성게미역국으로 끝나요. 아, 요새 뭐냐, 이사 가려고 지금 짐 이제 싸고 있어요. 막 뭐 양복도 입고 단정하게 입고. 저지하고는 어떻게 지냈니? 뭐 그냥 잘 지냈습니다. 아니 뭐 누가 그러면 뭐 한 달 방송 안 한 줄 알겠네. 몸꿀 맛있지. 먹방비는 전부 다 나무숟가락이냐? 쇠젓가락을 여기에 부딪혔을 때 찡찡찡 안 나잖아. 듣기 편하라고. 돼지고기입니다. 고나리국은 일명 니들리안 육개장. 근데 제도는 돼지고기로 끓인다는 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번에 한번 먹었던 거. 몸국하고 고다리국하고 먹었었어. 야, 나 추석에 2, 3일 연짝 술 먹었어. 어제 방송할 거였는데 술병 나가지고 하루 종일 잤어. 아, 안 돼. 그리고 내가 근래 무뼈닭발을 먹어봤거든요. 그 제주도 빨간집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매운 음식 파는 곳인데. 친구가, 아니, 난 배도 불고 낮에 술도 많이 먹었고, 그냥 맞춰주고만 이제 간 건데, 술 많이 먹긴 했는데, 그날. 나 무뼈 닭발 먹고 싶대. 닭발을 먹고 싶대. 그래갖고 갔는데 오돌뼈랑 닭발이랑 이것저것 시켰어요. 아, 괜찮대. 진짜 매워 미치겠는데. 아, 진짜 괜찮대. 맛이 좋더라고. 매운데 맛있어. 근데 진짜 매웠어. 피통 싸갖고 다음날. 탄 게 아니고 그을린 거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탄 거 아니야. 엽떡보다 매운 느낌? 작년에 닭발 한번 먹었을 때는 그때 무뼈가 아니었거든. 짜증나. 매워 미치겠는데 막 혓바닥으로 막 닭발 막 그 뼈 막 와. 근데 무뼈는 그냥 먹으면 되니까. 저 금지어 넣어야겠다, 야. 랜덤 방송입니다. 복귀가 아니고. 뼈고 다 전혀 고기네. 그렇네. 소세지도 고기. 아니지, 이거 해물. 해물 동그랑땡. 해물 동그랑땡이에요. 고기 안 들어갔어요. 추천 진짜 됐어요. 노빵보다. 아, 너무 재밌났어요. 볼케노 불닭 볶음편. 감사합니다. 추천 같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즘 먹고 자고 싸우고 합니다. 뭐 똑같지 뭐 사람 사는 게. 약속 있으면 나가고 일 있으면 일하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자고 싸우고 하겠죠. 다이어트 방송 한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건 작년이지. 아까도 물어봤는데 올 추석에 나는 친정이나 외가를 가서 남자친구 있냐 여자친구 있냐 결혼 안 하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손. 취업 얘기, 손. 스냅 사진이 뭐야? 그동안 방송 왜 안 하셨어요? 아, 방송을 랜덤으로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소고기 쉬니까 너무 찌그러졌다. 어리 라라님 어서 오시고요. 알아, 맨날 좀 배도 찌그러진 거. 바쁜 일은 없어요. 바쁜 일은 없는데. 쉬고 싶어서 그런다고 칩시다. 예, 네. 쉬고 싶어서 그런다고. 변화가 너무 많아요. 야, 광고 배너 달린 것까지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살 빼면 잘 생길 것 같은데 왜 안 빼세요? 세상에 모든 여자들이 나를 사랑할까봐.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나를 사랑할까봐. 그냥 투블럭입니다. 응, 밥이나 먹을까? 이거 직접 구웠어요. 쩝쩝거려서 같이 먹는 사람들 뭐라 안 해요? 근데 먹방 들어와서 쩝쩝거리지 마라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봐. 먹방으로 니들이 느낄 수 있는 건 시각하고 그리고 감탄사 그리고 사운드밖에 없어. 그게 튀김의 바삭함이 될 수 있고 혹은 입에 쩝쩝 소리가 될 수 있고 혹은 호로록 소리가 될 수 있고 뭐 먹방에서 느낄 수 있는 것뿐인데 뭐 쩝쩝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나름 뭐 쩝쩝 되는 먹방도 먹방이지 똑같아. 쩝쩝 되는 게 오히려 이득 아닌가? 근데 사람들하고 먹을 때는 웬만하면 쩝쩝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느꼈는데 친구들하고 밥 먹고 어른들하고 밥 먹을 때는 쩝쩝 안 돼. 근데 이제 여기서 먹을 때는 쩝쩝 되더라고 저절로. 좀 풀하게 먹어서 그런가?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땐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얘기하면서 밥 먹다 보면은 거의 쩝쩝 안 되지 않나?
형님, 다른 먹방 비주얼보다 훨씬 진짜를 계속 보게 돼요. 돌려깎이냐? 돌려깎이냐? 진심이냐? 고마워. 모두에게 충격적인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일 월요일이다. 난 집에 있는데,